러시아가 이렇게 격분하는 이유. 간단하다. 러시아는 한국에게 화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게 격노할수록 한국이 두려워할 가능성을 꿈꿔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태도가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푸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분석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은 무척이나 흥미로웠는데요. 또한 전문가들의 시점에서 현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 11일, 한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나 국제정세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단연코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지금, 나토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과 모두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북러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 건설 수주와 반도체 핵심 광물 협력 등을 놓고 중점적으로 외교전을 펼쳤다는데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가 된 한국. 그 어떤 때보다 한국의 존재감과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회의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전 세계 정세가 급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에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전한 CNN은 북러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 체결로 글로벌 안보 위기가 고조된 만큼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초점은 단연 이에 대한 대응책에 맞춰졌다. 나토는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팽팽한 접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푸틴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비살상무기 지원을 향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상응 조치를 거론하며 보복 경고로 맞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오히려 어디 할 테면 해봐라. 러시아의 그런 태도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살상무기 지원까지 고려해볼 것이라며 더 강하게 나갔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러시아가 한국을 비호국으로 지정하며 어이없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은 러시아에 한마디를 더 날렸는데요. 한국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에 달려있다. 북한은 국제적 민폐인 나라. 러시아는 북한과 한국 중 선택을 해야만 할 것. 이라고 한 차례 더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무래도 푸틴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을 했고 또 얼마나 강대한 국가가 되었는지 또 현재 상태의 러시아가 얼마나 볼품없어졌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전긍긍해하는 것은 러시아의 군장교들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전에 러시아는 한시라도 빨리 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되바꿔 놓아야만 한다. 라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 언론들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포병을 공급받으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됐다. 현재 러시아의 상황과 한국의 국력을 생각했을 때 이건 절대 좋지 못한 결과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더 보낸다는 선택도 잘못됐고 한국을 적으로 둔다는 판단 역시 크게 잘못됐다. 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간다. 일전 나토 총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보복성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크게 반긴 적이 있다. 러시아는 불법적인 전쟁 및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냉혹하게 얘기하자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 그 때문에 북한과의 동맹까지 맺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가 없고 중국에서만 지원을 받는 것이 한정적이었기 때문. 그러나 이번에 한국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 미국이나 여타 다른 유럽국들과 진취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면 러시아에게 더 이상 도망칠 길은 없을 것이다. 라며 침통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전 세계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주목하고 있고 매우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 경제 협력 제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에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러시아의 모든 주변국들이 한국 방산업체의 힘을 빌려 보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에게 발전 기회를 줌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밀리며 패배를 향해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전유럽에게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그 누구한테도 힘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세계 군사력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살상무기까지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지금 나토 회의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알 수 없다. 또 그것이 러시아에게 있어서 절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라고 크게 지탄했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의 만행을 근거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었는데요. 한국은 러시아가 계속 유엔 결의안을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올 9월 서울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훈련에 나토 동맹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 전하며 향후 행보를 전했는데요.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왔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을 견제하기 위해 독일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새벽녘 긴급회의를 열어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러시아 측은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11일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관련 질문에 유럽 대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나토의 군사 인프라가 지속적, 점진적으로 우리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토 정상회의 결정은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고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 사려 깊고 조율된 효과적인 대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이날 국방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과 독일의 미사일 움직임을 예상했다. 상응하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 시작됐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한국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한 미국과 독일을 견제함과 동시에 한국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로 푸틴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을 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식지에 따르면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 동맹을 맺은 러시아까지 한 번의 견제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다 일찍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나토에서도 최소 20기 이상의 북핵이 실전 배치되는 상황에서 한미 확장 억제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너무나 큰 한계라고 보고 있다. 핵은 핵으로밖에 억제할 수 없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핵무기의 비대칭성은 이미 국제 정치에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나토 시 핵 공유를 추진하거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으로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핵무장 방안이 정부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당연히 러시아 측에서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벌써부터 러시아의 큰 소리가 한국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데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시점에서 러시아가 어떤 꼴이 될지는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며 지금까지 월드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